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식단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과 관련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식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것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장에는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수백만 개의 실타래 같은 혈관 사구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당뇨병성 신장병증과 신부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제1형과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높은 혈당지수가 지속되게 되면 혈관 사구체가 손상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관 사구체가 손상되면 신장이 망가지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혈압은 또다시 신장 여과 시스템의 압력을 증가시켜 추가적으로 신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 신장병증까지 있는 분들의 식단은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한탄할 정도로 당뇨병 환자 식단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은 음식이라도 신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과 관련된 신장질환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와 그와 관련되어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일반적인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내용이며 혈액투석과 같은 개인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데요. 근육, 피부, 머리카락,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음식을 분해하며 소화를 돕는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체계의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인슐린과 인체 대사 조절 등의 호르몬으로 주요 생체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모든 분들은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한데요. 붉은 육고기,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중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신장질환에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에 과부하를 주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동물성 단백질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신장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의 단계에 따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질환 1기에서 2기의 경우 몸무게 1kg당 0.8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일 경우 단백질 48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3기에서 5기의 경우 1일 단백질 섭취의 50에서 70%를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몸무게 1kg당 0.6g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5기의 경우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요.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신체의 단백질 일부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몸무게 1kg당 1.2g 정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 식품으로는 불필요한 지방 성분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종류로는 계란, 퀴노아, 저지방 유제품,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두부, 템페, 콩류,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 안심과 쇠고기 안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 기능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신장 건강 등 신체 모든 기능에 칼륨이 필요합니다. 칼륨은 신장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
혈액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신장질환 환자의 약 50%에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을 유발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매달 혈액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칼륨 섭취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3,400mg, 여성 2,600mg의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칼륨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감자,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오렌지, 토마토,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칼륨이 적은 것으로는 사과, 딸기, 블루베리, 자두, 파인애플,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인은 강한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한 신장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을 경우는 인을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체내에 축적된 인이 많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또한 축적된 인으로 인해 칼슘이 빠져나와 혈중 칼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인 섭취량은 700mg인데요.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다면 더 낮은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 견과류, 달걀 노른자, 가공육 등의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나트륨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나트륨이 세포에 축적되어 얼굴, 손, 발 등의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종은 너무 많은 나트륨으로 인해 수분이 몸에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FDA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신장질환으로 인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 식단에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지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과 같은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을 막아 당뇨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붉은 육고기, 가금류, 보토와 같은 동물성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트랜스지방은 감자튀김과 같은 튀긴 음식, 도넛, 쿠키, 케이크, 스낵과 같은 상업적인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관리해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신장 질환이 당뇨병으로 인한 경우는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과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병과 관련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칼륨이 풍부한 현미, 보리, 검정쌀, 찹쌀보다는 백미로 밥을 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의 최고의 음식과 최악의 음식이 궁금하다면 위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과 관련된 신장질환이 있을 경우 제한해야 하는 영양소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증상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의 조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 좋지 못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섭취의 경우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칼륨은 수용성으로 물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를 여러 조각을 내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둔 후 섭취하거나 삶거나 데친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